드림파크 코스가 다른 코스들에 비해 좀 페어웨이가 좁고 오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위치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실수를 한쪽을 막아놓고 한 구질을 쳐서 페어웨이 공략하는 페이드를 치려고 합니다.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제 일반 분들은 이제 긴장하시면은 손목이 풀리거나 하면서 공이 당겨지는 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왼쪽 손목에 좀 릴리스를 하지 않고 좀 더 유지해서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임팩트 이후에는 이제 몸통하고 약간 스윙이 체를 먼저 보낸다는 느낌이 아니라 체가 가져와서 이제 몸통이랑 같이 돈다는 느낌으로, 손목이 이렇게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몸이랑, 그러니까 팔이랑 몸이랑 분리되지 않고 좀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피높이는 많이 높게만 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래도 좀 이게 가져가는 스윙이다 보니까 좀 위쪽에 많이 맞을 수 있고 하니까, 티 높이는 헤드랑 비슷하게 공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정도로 티를 꽂아놓고 치시면 될 것 같아요.